나는 위대한 백성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부터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자연 만물 다 창조하신 후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혼연을 다해서 사람을 빚어 사람의 형태를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적인 모양을 닮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영혼을 추구하지 않지만 인간은 영혼을 추구하고 동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인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집이 생겨나고 돈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져도 왜 내 몸은 여전히 클클하고 왜 여전히 내 마음은 그렇게 고달픈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움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인 즉 영적인 것이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영적으로 만족시켜 주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는 외로움과 그리고 이유를 모를 두려움에 빠질 때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손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눈물과 힘겨움이 얼룩쳐서 어제를 뒤돌아보면 한숨이 나오리만큼 고달픈 삶이 우리에게 이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딱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어둠 속에 갇혀 살면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먹어야 만족하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빵에만 취해 있을 때 그 어둠의 깊은 잠에서 깨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도 주시고 외로움도 주시고 불만족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목마름과 그리고 반복되는 삶의 고통으로 지쳐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영혼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어 하는 그 새들이 속삭이는 속삭임처럼 그냥 가날픈 소리로 내게 던져주고 떠나버렸지만 그것이 깊은 내 영혼의 여운이 되어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 나도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주님 안에 주시는 영적인 빵을 먹으며 숨을 쉬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나 주님께로 돌아오다 보면 그제서야 깨달아요. 내가 주 밖에 산 삶은 내가 방황이었구나 잃어버린 세월이었구나 누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를 가도 평안하지 아니하다는 그 고백이 절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서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요즘처럼 고달프게 삶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라고 지으신 것도 아니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움에 막 쌓여서 한숨 쉬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없는 행복한 웃음을 띠는 얼굴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죽으면 더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운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과 빵과 재물에 노예되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늘의 빵의 배부름에 취해서 세상에 썩어지면 그 뿌릴 그 의리 썩은 것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때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평안함과 풍요로움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그들을 괴롭히게 하며 채찍을 치게 하고 빵을 빼앗아가고 안전한 삶을 빼앗아가고 태풍 속에 자신의 삶들을 던져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통곡과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길을 걸은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아무도 자신들을 친구 되어주지 못하는 거칠고 그리고 완악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가득 차있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채찍을 맞아도 어디 한 곳 가서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도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시처럼 도다다 있고 딱딱해 있고 상처 입고 사랑이라는 것, 따스함이라는 것, 여유로움이라는 건 한 곳도 없이 그렇게 바짝 메말란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감이 낮았어요. 여러분 노예, 거지, 가난한 뭐 찢어지게 가난함이 운명으로 다가온 사람들의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야. 본래 내 신분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 그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난하게 살아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자의식에, 어두운 자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안 바뀔까? 왜 입고 있는 옷이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뀔까?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빵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벌벌벌벌벌 떨게 하고 떨고 있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막 겁먹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금과 은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까지 빵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가난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야 하며 언제까지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잘못 다녔어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충실히 드리지 않았어도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것은 너 이상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아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민족이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어느 사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또 다른 사업장에 금요일 날 또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 내용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왜 그걸 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껍데기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제 삶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어제 세상에 살던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 모습까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 내 이론,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자금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이 오시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신앙은 나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이론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마음에 굳어져 있는 과거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같은 세월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스며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에 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나의 미래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여전히 이방인의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왜 예수죄인들은 안 믿는 안쟁이들보다 못 사는가? 주님께 물어보세요. 금과 은이 다 주의 것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차 타고 그럽니까? 주님도 가슴 답답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재물을 많이 주면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 가난을 주었다가 그 영혼이 연결어지고 믿음이 오고 겸손으로 딱 허리띠를 졸라매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준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정확한 답이에요. 우리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새 속의 생각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우리도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토 친척 앞에 집을 떠나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기득권 의지하지 말라. 부모 의지하지 마라. 나 믿고 떠나오라. 그래서 말씀을 쫓아 한번 떠나가 봐라.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와 봐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다. 첫째로 내가 널 축복하겠다. 뭐 하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를 복주고 이랬었어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은 물질적인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형통해져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심령이 살아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차고 넘치는 잔이 넘치는 은혜 잔이 넘치는 은혜 철철철철철 넘치는 은혜 주고 주는데 계속 생겨나는 은혜 그걸 우리는 받았음을 알아야 돼요. 응? 그 축복을 받은 결과가 뭐냐?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성, 아, 깍쟁이, 아, 구두쇠, 아니면, 아, 이 인성, 아, 이거 꼬치가 옆에 가지 마라, 찢겨 죽는다. 이런 인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를 드는데도 지금 얼굴이 벌거벌린다. 인성 따스한 여인, 하, 풍요로운 여인, 향기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여인.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졌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쳐서 그리하여 그 여유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구제의 손길과 섬김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손길이 너무 아름다워 그 향기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이름으로 들려지고 소망의 이름으로 들려지고 멀리 있으면 막 뛰어가 안기고 싶은 타삭함이 있는 이름으로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 집사가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복을 받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복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 뭔가 신비함 마치 사람에게 가면 뭔가 복을 받을 것만 같은 그 느낌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한 번씩 물어봐요. 우리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요. 아니 나는요 진짜 내 진정이에요. 미안해요. 왜냐 한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 두 시간 반 예배도 왔다 갔다 5시간 이런데 주일만 우리 교회는 주일 하루만 오면 뭐 안 되잖아. 딱히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정말 거의 매일 올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머나 왜 이렇게 문대서 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따라가면 내가 형통해지고 복을 받을 확신이 생긴다고.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저 닮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아, 나 저 사람 가면 뭔가 따스해. 뭔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딱 불러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여운이 있어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누구 이름이 딱 불러지면 아 희망, 소망 이거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는지 보십시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아브라함 동네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세대를 지나 지금도 증거되고 있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은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가도 여러분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딱 이름 들으면 이름 딱 부르면 아, 따스한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번성이 창성해지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세상에요. 창세기 12장 3절을 딱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삐쳐주라. 시작. 너를 크게 다시 시작. 잠시 소리를 배로 키우야 이복이 올 것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이봐요. 주님이 네가 축복이 될 거라는 2절에서 네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는 거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뒤집어서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야. 너를 미래의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니한테 달렸다는 거야. 만약에 니를 누군가가 저주하면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야. 누군가가 너를 축복했으면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절대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축복.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아니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런 일들 많을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정말 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가시들도 보내고 이상한 사람 모르고 귀신 같은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제가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제가 처음에는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나를 이유 없이 너무 악하게 이렇게 할 때에 아, 저 사람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야. 여러분도 다 들어. 저는 안 그래요. 손 들지 말어. 그 위선자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다 오고 진리를 깨닫고 난 뒤부터는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너무 악한 짓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미움의 영이 있더라고요. 성령이 오니까 미워지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우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가 주님의 뜻을 찾아 제가 영적으로 딱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니까 제가요 한 번씩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저의 삶의 한 15년 이런 세월을 쑥 훑어보니까 목사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아, 나를 괴롭히면 죽는다. 그런 소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셔. 근데 이름 봐봐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보니까 정말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이 어리고 많고 간에 다 사라졌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봐봐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 관점이 아닌 여러분이 빨리 내 운명이 그런 말이 안 되는 위대한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은 뭐냐면 너 위대한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너는 아니 나는 위대한 백성이다. 크게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아멘. 신앙은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다른 교회들 다녔고 다른 많은 경험들이 계시지만 딱 가나안에 딱 들어오면 과거를 잊어라. 아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을 언약을 지키면 이런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첫째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말은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특별한 선택받은 족속이 될 것이라 이 말. 주의 것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속으로 많이 웃어요. 언제만 웃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뭐 다니거나 막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앞자리를 앉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그저 저 뒤에 앉아있던 사람도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어린이 행사해가지고 앞에 노래 지키면 갑자기 앞자리에 젊은 여성들이 쫙 줄을 쳐요.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안 좋다 하면 나 앞에 나오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아름답게 보이냐면 짓불도 믿음도 없으면서 평소에는 앞자리에 앉을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 아이들 앞에 율동하고 춤추면 그거 보고 그거 사진 찍느라고 이 앞이요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들은 맨날 보니까
그 자기네들의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애들의 눈을, 아빠의 눈을 보면요, 아빠는 교회도 안 나오는 족속이 그날은 온다니까. 아, 대단해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도 은사가 다 다르니까 잘하는 애들 있고 못하는 애들 있고 집중하는 애들 있잖아. 어떤 애들은 춤도 안 추고 이래가 하고 있어. 그것도 이뻐가지고 비디오 찍고 사진 찍고 야단입니다. 그 내 엄마들이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 절대로 다른 애들 안 봐. 아시겠어? 절대로 다른 애는 눈에 안 들어와요. 춤도 안 추고 노래도 안 하고 콧물 흘리고 질질 짜고 있는 지새끼한테 눈이 간다니까. 그래도 이쁘단다. 영어에 You are the apple of his eyes란 말이 있어요. You are the apple of his eyes. 그 눈에 사, 너는 그 눈에 사가다 이 말이 아니고 내 눈에는 니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그 소리 할 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든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많은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지만 내 눈에는 이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내 눈에는 너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눈은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야.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노예처럼 일해야 됐었습니다. 매맞아야 됐고 근력자들이 던져주는 빵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없는 그 외로운 들녘에서 그 두려운 밤을 지새워야 되고 배고픈 하늘 아래서 태양을 맞이해야 되는 슬픈 삶을 살아왔던 습관과 그 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지 근성이 있고 얻어먹고 싶고 빵에 노예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 먹을 것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믿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 시내의 언약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 나왔다고 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기도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속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새겨져 있는 애굽의 그 불신의 근성,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빼내는 거야. 아멘. 여러분 봐봐요. 거지 정착촌에서 태어나 그 구글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서 함께 구글을 하고 그래 자라난 아이가 청년이 되어도 그 친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거지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지의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거지의 근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왕궁에서 태어나 왕자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다가 막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도망가서 거지 정착촌에 살고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왕자인 그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 거지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나를 믿고 죄물 믿고 세상 믿고 살았던 거지 근성을 빼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근성이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습관과 패배의식과 가난과 그리고 지성과 이성에 갇혀 작은 자의 삶을 살아왔던 그 근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있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약이 침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의 근성을 빼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세상의 근성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근성을 빼내고 패배의식을 빼내고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여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빼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주실 거, 채워주실 거야 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의 나라가 되며?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모든 죄를 사면할 사면권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우리의 운명이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재물 앞에 작아지고 높은 사람 앞에 작아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고 꼬리 내리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 길이 있을까? 돈돈돈돈 하며 돌다가 돌아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물건이 있다. 내게 영권이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아무 권력을 갖지 않지만 모든 권력자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로 타고 2년 동안 옥중 생활해서 아무도 면회 오는 이 없는 어두운 감방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찾다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 왕이밖에 없다. 모든 것이 다 너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마차를 내어주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절을 하였고 물건을 가졌고 모든 것이 요셉의 말에 나라가 죽고 살고 달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너무 오랜 세월 살았기에 그저 자연인처럼 그냥 평범한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이 되면 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따라 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무슨 백성?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 자, 인간은 거룩해야 안 해요. 나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속성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것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하늘을 잡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어제 애굽에 생활했던 세속적인 경험이 낳은 경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면
여전히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뭐냐면 세상에 어제의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문제 앞에, 세상의 사건 앞에 내 힘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찍히고 저기 찍히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탁 내 안에 모시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로 살고 주님의 근능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기도할 때 다윗의 눈물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권력을 빼앗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위하여 살리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살리라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분의 전환, 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왔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언약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조각의 빵에 영혼을 파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어제처럼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